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 총장 기토현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전부 개인적인 의견이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다관절 운동할 때는 왜 특정 부위에만 힘을 줘야 할까? 두 번째, 풀스쿼트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세 번째, 턱걸이를 할때 대대행을 해야 할까 말까? 네 번째, 운동할 때 이완에 신경을 써야 할까? 수축에 신경을 써야 할까? 다섯 번째, 내가 다치는 이유. 그러면 첫 번째, 왜 다관절 운동할 때는 왜 특정 부위에만 힘을 줘야 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보디빌더들은 턱걸이, 벤치프레스, 스쿼트 등 다관절 운동할 때 특정 부위에 힘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는 광배근에 집중을, 벤치프레스는 가슴에 집중을, 밀터리 프레스는 어깨, 스쿼트, 데드는 자세에 따라서 대퇴사두, 등근에. 이러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관절 운동을 과연 특정 부위에 집중하면서 드는 것이 효과적인가? 다관절 운동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관절 운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거운 무게를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관절 운동을 한 부위로 고립해서 운동을 한다면 아마 다관절 운동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부위를 고립해서 운동하는 것은 머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머신이 생긴 목적도 특정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다관절 운동은 목적대로 온몸을 사용해 고중량을 들고, 머신으로는 머신의 목적대로 특정 부위에만 중량을 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특히 저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특정 부위로만 든다는 말에 회의적입니다. 특히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한 모든 근육을 동원해서 본인이 들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발끝부터 손끝까지 쓰는 것이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리프팅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리프팅 시에 여러 스케일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아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가볍게 들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에너지를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아낀다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에 힘을 줄 때 우리는 가장 무거운 무기를 들 수 있는데 에너지를 아낀다는 전신에 힘을 준다와는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고 있고 A와 B의 원RM은 같습니다. A는 70kg의 벤치프레스를 가슴에 집중해 60kg의 중량을 받고 3두근에는 10kg를 받습니다. 반면 B는 85kg의 벤치프레스를 가슴, 3두, 등을 사용해 리프팅을 합니다. 가슴에는 50kg, 3두에는 15kg, 등에는 10kg, 하체는 5kg를 든다고 설정해 봅시다. 이제는 A와 B를 비교해 볼 것인데요. 가슴 면에서는 분명 A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B는 가슴의 성장은 A보다 작을 수 있어도 삼두, 등, 하체 면에서는 B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A와 B의 운동 방법이 있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B식의 운동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삼두, 등, 하체로 키워야 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풀스쿼트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1번과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나 패러럴 스쿼트를 통해 대퇴사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우리는 종아리, 대퇴이두, 대퇴사두, 둥근을 키워야 하는데 굳이 풀스쿼트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풀스쿼트는 위험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풀스쿼트보다는 오히려 패러럴과 하프스쿼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친구가 무거운 박스를 1층으로 던지려고 합니다. 야 토일아, 이것 좀 받아. 토일이는 친구가 2층에서 던지는 박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특정 부위에 힘을 쓰면서 받는다. 두 번째, 전신의 근육에 긴장을 걸어서 받는다. 아마 이번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무게를 안전하게 들기 위해서는 전신에 힘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뒷면과 허벅지 앞면을 전부 쓰는 풀스쿼트과 대퇴사두에 집중하는 패러럴과 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동원하는 근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퇴사두만 쓰는 스쿼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으로 인해 다칠 위험도 큽니다. 근육은 보시다시피 뼈를 감싸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특정 부위만 근비대가 일어나고 한쪽 근육만 수축력이 강해진다면 X다리, O다리 등 이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풀스쿼트가 위험하지 않다는 마지막 근거는 아이들의 스쿼트를 보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베이비 스쿼트라고 말하는데 애기들을 보시면 전부 풀스쿼트로 앉습니다. 만약 풀스쿼트가 위험하다면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위험에 처해왔기에 쪽을 앉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풀스쿼트가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풀스쿼트를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하던 풀스쿼트, 현재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세 번째, 턱걸이를 할 때 데드행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관절 운동을 특정 부위로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광배근만 타겟으로 키우고 싶다면 턱걸이보다는 랫풀다운을 많이 해주면 될 것입니다. 굳이 턱걸이를 광배근만 타겟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턱걸이, 다관절 운동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턱걸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 가슴, 손목, 전완근까지 전부 힘을 걸어서 운동하는 것이 턱걸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턱걸이를 하는데 가슴에도 힘을 줘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막경선 해부학에서는 모든 근육은 근막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막경선에는 심부전방선, 나선선, 상지선, 후방기능선 등이 있고 이 중 후방기능선을 본다면 광배, 복근, 흉근 등은 다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토마스 마이어스라는 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운동에 대한 하나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턱걸이를 할 때 데드행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데드행이란 자세가 전신의 근육을 쓰기 위한 포지션이고 턱걸이를 할 때는 데드행을 하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드행을 두고 위험하다 해도 괜찮다고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사실 데드행은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미 몸이 많이 다친 분들을 빼면 말입니다. 다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철봉놀이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철봉놀이를 할 때 견갑을 패킹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데드행을 한 자세로 철봉놀이를 하셨나요? 아마 12맨 10 데드행을 한 상태로 철봉놀이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데드행 자세가 위험한 것이라면 철봉놀이를 했을 때부터 우리 어깨는 박살났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운동할 때 이완에 신경을 써야 할까, 수축에 신경 써야 할까? 보디빌더들은 포징을 취할 때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그 부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하게 됩니다. 즉, 힘을 주면 근육은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근육이 셀수록 힘을 줬을 때 근육은 작아지지만 근육의 볼륨감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레그 스프레드라는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근육은 힘을 주면 수축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론트 레그 스프레드라는 포징에서 광배근이 크게 보이려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할까요? 대부분은 등에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등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슴이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레그 스프레드는 가슴이 수축하는 포징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등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수축하면서 근육의 발달로 인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등 운동을 통해서 등을 발달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동 시 이완과 수축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운동 시의 최대 가동 범위, FM은 근성장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FM이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완보다는 수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결국 수축해야 하는 녀석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축이 아닌 이완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축 시 1초, 이완 시 3초 등. 이완도 중요하지만 근육은 결국 힘을 주면 수축하니 수축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더 심화된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근육은 결국 최대 가동 범위를 한 상태로 이완보다는 수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할로 포지션, 플랭크, L식과 같은 동작은 과연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던 이론을 통해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페네모 전 관리자인 이준희 씨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이준희 씨는 등척성 운동은 근성장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등장성 운동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 등척성 운동도 여러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근비대 측면만 보자면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자는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근육이 가진 수축 범위와 이완 범위를 가능한 전체적으로 사용하며 운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준희 씨가 저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크런치, 플랭크 등의 운동은 복부의 근육 성장을 위함이 아닌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 운동할 시에 탄탄한 복압과 회복력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근육 성장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다치는 이유. 저도 이전에 허리, 어깨 등을 많이 다쳤습니다. 다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균형, 두 번째는 점진적 과부하. 불균형에 대한 근거는 제가 들은 BTS 교육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뼈를 감싸고 있는 녀석은 근육이고 이 근육이 앞으로 쏠리면 뼈도 다 같이 앞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뼈는 움직이는 기능이 없지만 근육은 움직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근육이 뒤로 쏠리면 뼈가 뒤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라운드 숄더, 엑스다리, 오다리, 아탈구 등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의 불균형으로부터 생기는 이 형태입니다. 보일더 근육을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 근육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을 나눠서 말합니다. 그리고 보일에 따르면 안정화해야 하는 근육이 움직이는 일을 하면서 다치고 움직여야 하는 근육이 안정화하는 일을 하면서 다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치는 두 번째 이유는 점진적 과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kg 덤벨컬을 한다고 했을 때 다칠까요? 아마 다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게를 올려서 15kg 덤벨컬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운동 종목이 덤벨컬이 아니더라도 스쿼트, 데드 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살짝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다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kg 덤벨컬을 가정해봅시다. 예, 이것은 다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kg부터 차근차근 무게를 올리면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무게가 여러분들을 다치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고급자가 다치는 것보다 초중급자가 다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급자들은 매 세션마다 무게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무게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추럴 빌더는 무게를 쳐야 하는 것이 팩트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게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과부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그 부위에 어느 정도로 운동하는지 파악하고 초중급자분들은 매주 무게를 올리고 중고급자는 세트수나 개수를 올리고 고급자들은 개수나 더 정확한 자세를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일지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회복 가능한 볼륨을 파악하고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디로딩을 한 다음 다시 훈련을 진행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무한 반복.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하는 운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